아저씨 사랑해요. 1등 나. 다른 멤버들이 많이 나와서 좋겠어. 와, 와 머리 색깔 봐. 안녕. 뭐 나도 그런 수식어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수식어는 뭘까? 아, 외모랑 관련이 있는 거야? 아니면 성격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아니 이름하고 상관 있는 거야? 외모랑 관련 있는 거 같아. 외모랑 조각상 조각수어? 듬직수어? 아! 정답! 그 뭐냐 그 상견례 프리패스상! 정답. 상견례 프리패스상? 상견례 프리패스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얼굴만 봐도 바로 그냥 바로 얼굴 내 사이 마치 그러니까 되게 자부심도 있고 좋더라고. 저는 또 거울 보면서 본인이 제일 멋있고 잘생겼다고 막 느끼고 그러지 않아? 근데 그거는 다 그러지 않아? 자, 수호가 생각하는 그래 금은동 빠르게 1등 나. 2등 2등 세훈. 세훈이 계속 2등이야. 3등. 세훈이 부럽다. 세훈아 일로 와. 3등 카이. 나 바꿀게. 수호도 열정이지. 원래 이제 약간 쓰리오라고 이제 윤호, 민호, 수호. 여기 약간 이제 시원이가 약간 투자자 느낌. 아 그러면 타임즈 수호의 장점 물구나무 서서 팔굽혀 펴기. 아이 설마 이거는 진짜로? 그 근데 눈에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지금 물구나무 설 수 없어서 그 핏줄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팔굽혀 펴기는 할 수 있지. 팔굽혀 펴기는 이제 뭐 거의 두 손가락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에이 그러지 마. 그럼 진짜 엄지로 가네. 보여줘. 엄지 양엄지. 엄지로만 된다고? 그렇다. 자 봐봐. 자 파이팅. 멤버들 좀 누구 모사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편안하게. 김고은? 그 김고은? 김고은? 아니 김고은? 그 도깨비? 어머니가 학교 후배라서 우와! 걔 만나면 장난식으로 뭔가 아저씨 사랑해요 뭐 이렇게 장난치고 아저씨 사랑해요 정말 장난이구나. 정말 그냥 장난이야. 형님 장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싸래요. 아싸는 뭔데? 아싸는 아웃사이드. 우민이 왜 아싸? 우민이가 밝은데 왜 그런 생각이 있지? 잘 안 놀아 친구들하고? 난 멤버들밖에 없어. 오 진짜로? 우민이 수호 둘이 아싸. 응. 우리 둘이 얘기를 했더라고 똑같이 작가님한테. 어. 우리 분량을 좀 줄여달라고. 왜? 일단 나는 진지충이라서 주목받는 게 싫어? 그럼 아니 근데 왜 분량이 많은 게 싫어? 난 분량 많은 게 좋던데. 다른 멤버들이 많이 나와서 좋겠어. 배려 진짜. 근데 수호야 보통 이게 주목받고 싶지 않으면 구석에 가 있었거든 나는. 근데 주목받기 싫은 사람 지금 너무 센터 아니야? 너무 가운데서 진지하게 가운데서 진짜 너무 센터야. 나는 난 주목받는 아이디야. 본인이랑 둘이 정확히 가운데야. 야 나는 왜 이렇게 짠 거야? 표를 꺼내야지. 김영리 형. 혼자 없어요. 김영리 형. 어디요? 김영리 부장. 항상 소화수다. 예? 어디요? 김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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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티켓이 없는데. 티켓이 없는데 그 택시 타고 가야 될까? 택시 타고 가야 될까? 택시요? 그렇습니까? 수호야! 예? 택시 타고 와야 된대? 수호야! 예? 택시 타고 와야 된대? 찬열아! 빨리. 여기 버스 태워 준다고 그러던데. 버스부터 여기 있었어. 뭐예요? 여기 빨리 몰려요. 여기 일할 거야? 안녕하세요. 빨리 나와. 안녕하세요. 어서와. 일단 빨리 나와봐. 자, 이제 한 문제만 맞춰도 돼.
너가 너랑 최근에 최근에 너가 최근에 어? 너가 뭐 할 때? 너 예능 찍었지? 안 들려. 안 들리는 거야. 예능 같이 찍은 사람. 예능 첫? 호동이 형 말고. 호동이 형 말고. 오른쪽에? 호동이 형 말고. 오른쪽 말고. 왼쪽. 우리나라 MC. 안 들려. 안 들려. 아니 모르겠어. 나 지금 한 번에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술에다가 우리나라 MC 술에다가 MC? 우랑리 패스 와 한 번 좀 맞추면 되는데 야 이거 어렵다 돼지 순대 구울 때 순대 구울 때 순대 말고 구울 때 말고 구울 때 말고 돼지 순대 말고 돼지 구울 때 말고 돼지 참자 어 참자 간 같은 거 쌈장 마늘 야 이거 왜 흔들린다 패스 못 듣겠어 흔들린데 어제 우리 컴백 연말 컴백했잖아 연말 정산 야 좋겠다 언제 우리 정산 좋다 컴백 연말 정산 연말 정산 좋지 연백 했잖아 컴백했잖아 무는 거 아니야 우리 컴백. 어제 라디오 스타 녹화했어 와 이거 뭐야 어? 음악 영상 어? 우리 아, 음악 영상 하나가 안 끝났어. 야 한 문제. 문제가. 수호는 뭐 없어? 밥 먹을 때. 아 수호 형은 있지. 입 모양이 약간 좀 되게 특이해. 맞아. 뭐가 이렇게 어떻게? 입술에 안 묻히려고 입 발라. 맞아. 진짜 그래. 근데 이게. 콧물보다 약간 좀 더 심각한 거라고 생각해. 아 그래? 콧물 대 치아 뭐가 더 심각할지 특별할까요? 아니 수 왜 그래? 에? 왜 그 입에 묻힐까봐? 아니 메이크업하고 먹으면은 입에 묻힐까봐 닦아야 되는 거지. 그럼 메이크업 안 할 땐 안 그래? 안 할 때도 그러지 않아? 안 할 때는 습관이 돼버렸어. 제주식 얼갈이 배추 된장 냉국 속으로 자석처럼 빨려들어가는 수호동. 가슴속 깊이 파고드는 시원한 제주의 맛. 야, 얼갈이 배추 냉국 대박인데, 아버지. 너무 맛있어. 이게 맞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아기야. 장어가 땡겼던 수호는 원없이 장어쌈을 흡입. 박진 선수도 다 좋아하지만 요즘 수호는 제주에서 장어를 만나 쌈 능력을 얻었다. 없던 입맛도 그냥 확. 예. 그리고 어머님 손맛에 정점을 찍을 10년 묵은 복분자주. 복분자주 이게 뭐잖아. 시판 하는 거 보고 드실까요? 맛이. 술 맛이 향이 난다네. 이게 몇순서 복분자 원액으로만 만들었어요. 어머님의 진한 정성이 응축된 복분자 주맛에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국물 세나? 어디 갔나 이거 복분자? 다 맛있어.